자,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채널은 9년 전에 첫 번째 영상이 올라간 이후로 총 4,400개 영상들, 뭐 개중에 편집을 한 영상도 있고 아니면 그냥 초창기 때 스마트폰으로 화질 굉장히 낮게 막 흔들림 있으면서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찍었던 그런 영상들도 있고요. 열심히 자막 넣고 편집해서 올린 영상들도 있는데 그런 영상이 총 4,400개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라이브 방송을 또 꽤 많이 했었잖아요. 요 근래 지난 몇 년 동안은 한 짧으면 1시간, 길면 2시간 정도 이렇게 해갖고 생방송식으로 방송을 했었는데, 놀다 가게를로 상호명을 바꾸기 직전까지 설악펍하우스일 때는 제가 카메라를 저기 코너 쪽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이쪽에 저녁 노을 지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 그냥 뛰어노는 모습도 그렇고 11시간 넘게 방송을 켜놓기도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실시간 방송으로 켰던 것도 총 2200개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조금 모자란 9000개의 영상이 이 채널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요 근래는 뭐 이제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좋아요하고 싫어요 비율 같은 것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안정이 됐죠. 요즘 같은 경우에 한 지난 1년 정도쯤 놓고 보게 되면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은 사실 따지고 보면 제일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명이나 두 명 정도예요. 처음에 영상을 올리자마자는 싫어요가 뭐 4개에서 7개 쫙 갑자기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좀 굉장히 많이 좀 속상해하고 열받아 하기도 했죠. 초장서부터 싫어요가 너무 많이 달려 있으니까 그 싫어요 클릭 수 때문에 노출 자체가 안 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하고의 이 영상 촬영에 대한 의욕을 굉장히 많이 꺾는 이유가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유튜브에서 제 채널뿐만이 아니고 모든 채널에 좋아요 숫자는 뜨게 돼 있지만 싫어요 숫자는 노출이 안 되게끔 정책이 바뀌었고, 그와 동시에 예전에는 유튜브를 계정을 막 만드는 건 굉장히 쉬운 작업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계정을 만들더라도 본인 인증을 좀 해야 되는 것도 좀 있고 조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뭔가 제약이 좀 걸리고 그러니까 옛날처럼 무한 생성의 개념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계정을 만들기 어렵게 함과 동시에 같은 구글에서 파생된 부계정, 네, 뭐 이런 것들과 내지는 같은 IP에서 생성되는 그 계정에 대해서는 만 24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전부 다 필터링이 돼서 한 계정으로 예를 들어서 싫어요를 막 100개를 눌렀다고 해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냥 하나만 표시되는 걸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많이 바뀌었죠, 유튜브도 정책이. 뭐 이런 유튜브 정책의 변동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종종 뭐 라이브 방송이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그걸 조금 더 무덤덤하게 넘어가면 되는 건데, 제일 제가 좀 화나고 약올랐던 거는 영상 노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냥 진짜 고토의 지능적인 안티인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노출이 안 되니까 자꾸 그게 문제가 돼서 제가 화가 나고 막 그랬던 거고, 잠깐 좀 쉬는 시간을 갖고 이제 그랬던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것들인데, 저는 그런 국한된 이런 작은 것들이 이 채널 노출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지내와서 더 많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건데,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혼자 고민을 하다 보니 차라리 그냥 새 채널을 파서 새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가 제일 궁극적인 답이 됐었어요. 그래서 실제 새 채널을 만들어서 영상을 좀 올리고 있던 중이었는데, 새 채널에 영상을 매일 찍어서 올리자니 그것도 또 일정 그 영상 개수가 올라가야지만 어떤 수입원 발생 뭐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채널 예전 뭐 7년 전, 5년 전 영상들을 그냥 추억의 영상이라고 몇 개를 빼서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 영상들을 좀 빼오는 작업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너무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지금 이 채널에 영상을 올렸을 때는 그냥 올리고 나서 다음날 눈 떠보면은 조회수가 뭐 3,000회가 넘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나는 별로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이 되게 귀엽게 아이들 모습을 봐주시고 이제 그런 게 있어서 뭐 조회수 10,000회가 넘는 것들도 막 그냥 심심치 않게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채널 운영이라는 게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없었었거든요. 초창기 때는. 그러던 중에 제가 2016년 9월 달에 여기 서라퍼파우스라는 이름으로 애견호텔을 오픈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지금은 제가 호텔링 온 아이들 소식을 전하는 별도의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만 2017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이 채널에 저희 아이들하고 호텔링 온 아이들하고 같이 그냥 어울려서 노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올렸고 그걸 견주님들께 보내드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부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동종업계에서 사실 그런 서비스를 하는 데가 지구상에 없었었거든요. 시대를 초월한 시대를 뛰어넘은 좀 획기적인 연락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견주님도 굉장히 좋아했었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드는 것과 또 별개로 뭐 아이들 자는 방이나 아니면 여기 운동장 뭐 보통 하루에 방송 시간 그러니까 방송을 켜놨던 시간이 11시간이 넘더라고요. 보통 조금 짧으면 7시간 뭐 비 오고 뭐 이러는 날 아니면 날씨가 막 바람이 너무 많이 불거나 안 좋을 때 그때 빼놓고는 한 11시간 정도 초반부에는 되게 지금 봐도 좋아요하고 싫어요 비율이 막 예를 들어서 좋아요가 한 100개 정도 있다 그러면은 싫어요는 뭐 한두 개 아니면 아예 없거나 이제 이렇게 됐던 건데 언젠가부터 2017년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제가 올린 영상도 그렇고 라이브 방송도 그렇고 좋아요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싫어요가 막 70개, 80개 막 그런 영상이 지금 저기 수두룩 빽빽이더라고요. 그때는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정을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웠었어요. 그러니까 막 한 사람이 계정을 막 100개까지도 막 맘만 먹으면 만들 수 있었거든요. 솔직히 이 아이들이 노는 모습에 싫어요를 막 70개, 80개 막 이렇게 달릴 정도의 조회수도 아니었었고 솔직히 얘네들 그냥 이렇게 있는 모습이 뭐 싫어요가 70개, 80개 막 이렇게 달릴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건 뭔가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갖고 방해를 했던 그런 건데 예전 영상들은 그 필터링 기능이 없었으니까 지금도 뭐 좋아요 퍼센테이지가 싫어요가 90% 좋아요가 10% 막 이렇게밖에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더해서 제가 당시에 이제 좀 견주님들께 조금 더 디테일한 아이들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생각으로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으면 또 여기가 넓으니까 아이들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2017년 후반부에는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어떻게 라이브 방송을 켜놨냐면 방에다가 삼각받침대로 CCTV 모니터 그 화면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4분화를 해서 위쪽에는 소형견 쪽, 밑에는 대형견 쪽 이렇게 해갖고 제가 방송을 송출했었는데 그때 당시엔 제가 몰랐는데 요번에 영상 정리 작업을 하다 보니 그 영상이 유튜브 정책에 위배되는 것들이었었어요. 그렇게 CCTV 화면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띄워놓고 막 그러는 게 물론 제 기준으로는 의미 없는 게 아니죠. 아이들이 그만큼 잘 보이게끔 견주님들께 전달해드리는 의미가 있었던 건데 그게 유튜브 정책에 반하는 것들이니까 전부 다 뭔가 유튜브에서 권장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빨간색 글씨로 다 써 있더라고요. 저는 4,000개에다가 2,000몇 개 거의 7,000개 가까운 영상의 뒷면을 보려고 그러면 한 페이지당 제가 최대로 늘렸을 때 50개의 영상까지밖에 안 나와요. 클릭을 한 10번 정도 해야지 500번째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7,000개 중에서 그러면 계속 그걸 클릭을 해야 되는데 와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올렸던 영상은 제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었죠.
그러다 보니 유튜브에서 왜 내 채널 영상이 노출이 안 됐었을까가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기록들이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 자체 내 어떤 그 필터링 시스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이나. 거기에 이 채널에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의 영상을 올리는 채널 영상이 몇 개가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막 50개, 100개 막 이렇게 있으니까 항상 제 채널은 뭔가 노출이 될 수가 없었던 걸 여기다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 처음에는 제가 따로 그 영상을 저장해서 보관하려고 그랬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영상 속에는 장군이가 나오니까, 스잔이가 나오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7시간에서 11시간, 뭐 길게는 제가 막 3일 방송 안 하고 방송 키겠다 해서 막 방송 시간만 막 70몇 시간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영상들을 저장하는 것 자체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런 뭐 12시간짜리 영상을 제 컴퓨터에다가 백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암만 빨라도 5시간이에요, 그 영상 하나당. 그리고 또 그걸 어디다가 저장하려고 하면 그만큼 용량이 큰 거니까 저장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저만의 이제 원칙을 또 하나 정했죠. 우선 그거 외에도 장군이나 스잔이가 나온 영상들은 어차피 많이 있으니까 굳이 유튜브에서 정책에 위배되는 방식의 영상을 내가 따로 백업할 필요도 없고, 뭐 CCTV 화면으로 나온 거라서 애들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건 다 지워버렸어요. 제가 정말 지우는데도 몇 시간이 걸려요, 탁탁탁 클릭해가지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튜브 정책에 위배되는 영상들은 다 지웠는데, 그 다음은 또 뭐가 문제냐, 한번 유튜브의 어떤 그 관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었어요. 어떤 채널에서는 영상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좋아요 퍼센테이지가 뭐 100%가 나오는 건 쉽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 좋아요하고 싫어요 퍼센테이지가 뭐 90%대 아니면 80%대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데, 2017년도 중반 이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아요하고 싫어요 비율이 뭐 거의 9대 1 정도로 9가 싫어요고 1이 좋아요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유튜브 측에서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채널은 영상이 그렇게 좋은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야 라고 프로그램 명령어에 넣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노출이 안 됐었겠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한 작업은 뭐냐면, 좋아요하고 싫어요 비율이 마지노선으로 80%대까지만 살려놓고 79.9%부터 그 밑에 있는 퍼센테이지는 제가 다 또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정말 아까워요. 솔직히 아이들 영상 버릴 게 하나도 없지만 그냥 버렸습니다. 정말 그거를 안고 있으면 제가 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한동안 괜찮다가 또 갑자기 싫어요가 폭증하기 시작했던 타이밍, 노아의 등장이었었죠. 노아가 들어왔고 노아를 다른 아이들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과정, 물론 저기 뒤에서 짖고 있는 허스키, 허스키는 지금 제가 묶어놨어요. 염소가 이렇게 바깥에서 자유롭게 있을 때는 허스키를 묶어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허스키는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 이렇게 땅굴을 판다든지 해서 바깥으로 나와서 또 염소를 공격해요. 저는 그냥 저 아이들은 마음속으로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걸 제가 한번 또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고요. 노아 고스키가 없으면 아이들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평화롭게 이렇게 지낼 수가 있는데, 둘이 들어오면 이 질서가 깨져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영상을 올릴 때 노아 고스키가 나오면 제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를 해놓고 뭐 염소를 저쪽 실내에 넣어놓는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나오기는 할 겁니다. 뭐 계속 뭐 허스키를 묶어놓고 있을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저 아이의 살아가는 방식이 되겠죠. 뭐 충분히 기회를 줬지만 그걸 지가 박찬 거니까. 근데 이거를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참 안타깝지만,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우선은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한번 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유튜브에 위배되는 영상 그 화면 그 구도를 다 삭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하고 싫어요 퍼센테이지가 그래도 최소한 80% 정도는 넘어간 영상들만 제가 남겨놓고 나머지 거는 많이 안타깝고 아쉽지만 지워버렸어요. 그렇게 해도 현재 영상이 라이브 방송 길게 했던 것까지 합쳐도 한 2700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총 한 거의 7000개 영상이라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거의 5000개 영상을 그냥 지워버린 거예요. 모르죠. 이제 이렇게 하고 오늘 영상을 이렇게 올리고 그랬을 때 예전보다 노출이 잘 될지 아니면 이미 스팸 채널로 낙인이 찍혀서 어떤 방법을 써도 변화가 없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뭐 유튜브에서 그걸 답을 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얼마 전에 이 채널은 이제 거의 업로드를 안 하고 새 채널에다가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채널명도 바꿔서 올리기는 했는데 그 채널하고 지금 이 채널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앞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새 채널을 제가 많은 분들께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그 영상을 쫓아와서 지금 하던 것과 똑같이 무차별적인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싫어요를 박아서 노출이 되는 걸 방해하는 우리 또라이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따라와서 그 취미생활을 할 수 없게끔 이 채널을 안정적으로 좀 키워나갈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왜 그냥 새 채널 하나에다가 영상을 올리지 왜 여기도 다시 안 한다 그랬다가 살리냐. 그게 불편하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두 개 채널을 병행하려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게 나쁜 의미든 아니면 좋은 의미든 공교롭게 비슷한 내용의 댓글이 요즘 한 3개가 달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들의 가장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영상을 박리담회 하듯이 막 찍어내지 말고, 나는 그 박리담회라는 단어도 솔직히 좀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박리담회 식으로 영상을 매일 올리지 말고 일주일에 한두 편 정도만 그냥 고퀄리티로 올려라 라는 내용이 공통적인 의견이었었어요. 한 분이 세 개의 아이디를 썼다고 생각은 안 해요. 어떻게 보면 또 그분들도 일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한번 해볼게요. 뭐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 없이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게 다른 채널에 비해서 별로 재미가 없고 감동도 없고 힐링도 없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서 올린 영상들이에요. 박리담회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영상을 많이 찍어내서 이 영상으로 어떤 조회수나 수익을 발생시키겠다는 생각은 1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내 채널은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조회수 뭐 일주일 동안 170회, 180회 정도 머무르다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뭐 한 300회 정도 올라가는 이 채널에서 제가 수익이 생기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정말 몇십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만약에 정말 박리담회라 그러면 막 쇼츠 영상이나 막 1분 한 2, 3분짜리 영상을 막 하루에 10개씩 찍어내고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보시는 그 짧은 영상이지만 제가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14시간이 필요합니다. 찍는 시간 이런 거 빼고. 요즘 제대로 된 그 편집 프로그램, 제가 쓰는 거는 전문가용 편집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편집 프로그램을 무리 없이 잘 돌리려면 컴퓨터값만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더 들 수도 있고요. 더 들어서 진짜 막 7, 800만 원짜리라 그러면은 14시간 걸릴 게
편집하는 시간만 따지고 보면은 뭐 한 3, 4시간으로 한 10시간을 확 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쓰는 컴퓨터는 보급형 컴퓨터인데다가 4K라는 고화질을 영상물로 만들어내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컴퓨터 사양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창 영상을 올릴 때는 하루에 하나 아니면 이틀에 하나 정도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올렸던 제일 큰 이유는 제가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여기서 정말로 할 일도 없고 제가 모든 걸 다 그냥 자포자기하게 될까봐 내 자신을 아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든 뭐라도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냈던 거였어요.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저는 이거라도 지금도 솔직히 오늘 영상 찍고 싶지 않았었어요. 제가 5월달부터는 해야지 하는데 내가 뭔 말을 하던 뭔 자막을 적던 그걸 국회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랑 싸우는 모습에 진짜 저하고 아이들을 생각하던 분들도 보다가 짜증이 날 수 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서 찍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고 지금 사실 이렇게 막 장시간 주저리주저리 떠들고 있는데 이 영상을 제가 결국에 만들어낼지 안 만들어낼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은 이거라도 해야 되니까 나와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요, 고퀄리티 영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이에요. 제가 14시간이 걸린다 그랬는데 어떤 그 화면에 그 필터를 추가한다든지 뭐 자막도 솔직히 그냥 밑에다가 텍스트 그 T 모양 텍스트 그거만 넣어서 그냥 글자만 나오게 하면 14시간 중에서 한 4시간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컴퓨터로도. 근데 제 거에는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션 그래픽이라는 거를 많이 주고 있고 제 나름대로는 자막에서 이 영상에 좀 부족한 걸 자막 처리를 단순하지 않게 해서 조금 보시는 분들에 대해 제 나름대로의 성의 표시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영상의 재미나 감동, 힐링 이런 요소들을 제외하고 지금 만들어서 올리는 영상도 절대로 저 퀄리티는 아닙니다. 고퀄리티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다고 전 자부해요. 실제 그렇고요. 말은 굉장히 쉽죠. 틀린 말 아니에요. 하루 매일 찍어서 올리는 영상보다 일주일에 한두 편 아이들하고 진짜 어디를 가서 작정을 하고 만들고 막 이러는 영상들 그런 게 고퀄리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드는 이 영상들이 절대로 일반 영상들하고 비교했을 때 화면상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색감이나 느낌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시는 그 과정들 중에는 저 나름대로 시청자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최대한 깨끗하고 좋은 화질 그리고 기왕이면 똑같이 늘 자막이면 조금 더 모션 그래픽을 넣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도 조금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얘기가 잠깐 좀 바깥으로 새 나왔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니까 어차피 저는 영상을 매일 찍어야 되거든요. 그거라도 안 하면 이제 어떡하겠어요. 올 초에 호텔링 온 아이가 호텔링 온 아이를 물어서 물림 사고가 났는데 가해견주는 배째라 그러고 적반하장의 끝을 보이고 그냥 떠나갔고 물린 견주는 끝까지 피해 보상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결국에는 몇만 원, 몇십만 원이 아닌 백 단위로 해서 합의금을 내고 이를 종결을 지었어요. 답답한 일입니다, 솔직히. 니케, 니케 안 돼, 거기. 니케 일로 와, 니케.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사실 호텔링을 받을 때 굉장히 꺼려하게 됩니다. 호텔링이 오면 즐거운 마음이 아니고 기존에 몇 번 왔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즐거운 마음으로 호텔링을 이어나가지만 처음 방문하는 경우에는 개의 성향도 잘 모르겠고 견주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불편해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호텔링을 받았다가 여기 왔는데 느낌이 안 좋아서 제가 환불을 해서 그냥 보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진짜 호텔링 하나가 굉장히 아쉬운 상태인데 요즘 환불해서 보내는 게 다반사입니다.
조금만 느낌 이상하면 그냥 보내요, 이제는. 그렇게 조심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또 얼마 전에 소형견 호텔링을 한 마리를 받았는데 견주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좀 젊은 친구들이었었어요. 예의도 좀 없고 그랬었는데 와서 정말 그 아이는 또 더더군다나 중성화 수술이 안 돼 있는 남자아이라서 니케랑 같이 있을 수도 없으니까 기저귀를 채우고 있었는데 워낙 중성화 수술을 안 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마킹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마킹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이 배 위쪽까지 소변이, 제가 기저귀를 뭐 매 30분마다 갈아줄 수는 없잖아요. 특정 시간대에 막 소변을 많이 넣고 그러면 이 배까지 넘쳐가지고 여기 배가 노랗게 돼서 이틀에 한 번씩 제가 그 아이를 목욕을 시켜주고 그랬었거든요. 당연히 추가 요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온 아이들은 제가 열심히 하는 데까지는 하자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반려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산책을 나갈 때는 외부 기생충 약을 한 달에 한 번 정도쯤은 발라주는 게 당연한 기초 상식 같은 건데 그 약의 이름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진드기가 묻었다고 미용실에 가서 맡겼었는데 뭐 이게 사람한테도 옮고 그러니까 자기네 침대 위에 올라가고 막 그랬다고 뭐 그거 저거 다 해서 모든 것도 변상을 해달라고 또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호텔링을 받고 싶지가 않아져요. 이런 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남들처럼 그냥 호텔링 오면 유리장에다 가다 놓으면 끝인 건데 그거는 견주에 대한 기만이기도 하고 양심상 그렇게 운영을 할 바엔 차라리 내가 환불을 하고 안 받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호텔링을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는 더 유튜브에다가 올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원래 사용하고 있던 이 채널과 또 새로운 채널 여기를 번갈아 가면서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그러면 매일 올리는 게 불편했던 분들도 격일 정도쯤 뛰어서 가니까 좀 덜 불편해하지 않으실까? 전 제가 왜 이런 것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셔서 저도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앞으로의 영상 계획은 뭐냐면 지금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채널명을 빵야 빵야에서 어떤 특별한 고지 없이 어저께 고민을 하고 구독행남이라고 바꿨어요. 구독은 뭐 어차피 독은 영어로 썼으니까 아홉 마리 갠 건 뭐 여기 다 아시니까 그렇고 그 행남은 뭐냐면 아홉 마리 개들과 행복한 남자가 아니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남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채널은 예전서부터 그랬었지만 우리 반려견 친구들하고 저의 얘기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새로 하나 만든 채널은 오롯이 아이들만의 얘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완전 서브 입장으로 아이들 얘기만 나오게 할 거예요. 그리고 원래 제가 골프 쪽 일을 했다는 걸 아시는 분들도 계셔서 뭐 말씀드립니다만 골프 관련으로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거기에 이 아이들이 배제된 저의 그냥 사는 삶의 모습 뭐 예를 들면 뭐 바깥에 나가서 뭐 음식을 사갖고 오는 모습 아니면 카메라 같은 거에 대한 후기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제되고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로 해서 브이로그 형태로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이들과 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월요일날 올라가면 화요일날은 아이들 영상만 나가고 수요일날은 제 얘기만 나가고 다시 목요일날은 저하고 저희 애들 얘기, 아이들 얘기, 제 얘기 이렇게만 해도 벌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영상을 만든다고 해도 이 채널에서 그런 게 불편하셨던 분들은 두 편만 보는 거잖아요. 뭐 그러면 만족하시겠죠. 하지만 전 영상 작업을 계속 할 거예요. 그게 아이들하고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뭐 그것까지도 싫다고 말씀하시면 그럼 뭐 다른 채널 보셔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무튼 되게 홀가분해요. 아쉽기도 하고 영상을 7천 몇 개의 영상 중에서 5천 개 가까이 영상을 지워버렸어요.
따로 뭐 짧은 영상들은 백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업한 영상들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건 제가 이번에 새로 만든 아이들만 나오는 영상 속에 거기에 추억 영상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매일 정오 시간에 딱 맞춰서 제가 영상이 올라가게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그 영상을 소진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참 재밌는 결과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좋아요하고 싫어요 비율이 막 80%도 안 되는 그런 영상들 내지는 막 조회수가 10회 노출 자체가 안 되니까 뭐 10회 아니면 뭐 요즘은 그래도 영상 올리면 최소 100회는 올라가지만 정말 그 악플러들하고 싸움이 시작됐던 그 초창기 때는 아예 노출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막 조회수가 10회 뭐 아니면 조회수가 뭐 한 70회 정도 되는데 싫어요가 막 7, 80개 달리고 막 그랬던 영상들이 많거든요. 그런 영상들을 지금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영상들은 또 우연찮게 세로로 30초, 아 1분 미만으로 찍어서 쇼츠 영상으로 올리니까 그렇게 하대받던 영상인데 지금은 환골탈태에서 뭐 조회수 500회, 600회 이렇게 나오고 있고 좋아요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저기 안에 있는 그 싫어요라는 그 영상들이 다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영상이 아니라는 걸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실제 수치로 그걸 보다 보니까